오늘은 풍수상 현관에 두면 안 되는 물건 6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현관은 집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. 하지만 풍수상 현관에 두면 좋지 않은 물건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칼이나 가시 같은 물건입니다. 에너지를 차단하고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느낌을 주는데요. 현관에 두기보다는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로 거울입니다. 현관의 거울은 금전운을 흩뿌리고 집안에 있는 에너지를 반사시켜 주므로 현관에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. 만약 거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현관과는 다소 멀리 떨어진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. 세 번째로 잎이 너무 많거나 키가 큰 식물입니다. 현관에 큰 식물을 두면 집안의 에너지가 현관으로 모이고 길을 막아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현관에는 작은 식물이나 꽃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. 네 번째로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.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에너지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관에 두면 안 됩니다. 마지막으로 고장난 물건입니다. 고장난 물건이나 부서진 가구를 현관에 두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고장난 물건은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상으로 풍수상 현관에 두면 안 되는 물건 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